솔직 담배 거침없는 토크로 즐거움을 전하는 우리 동네 웃음 폭격기 성현. 매력 만점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민들을 사로잡는 우리 동네 매력 보이스 임찬. 이웃들과 함께하며 흥을 전달하는 두 MC의 사람 여행 우리 동네 노래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정말 만물이 무르익고 그리고 곡식들이 넘쳐나는 추석 아니겠습니까? 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 할까? 하늘 공항하노. 잘 보내세요. 아니 그나저나 아. 여기 와본 것 같기도 하고 안 와본 것 같기도 하고 암이동이잖아요. 요 동네가 이제 암이동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피난민들이 부산에 집결하게 되지. 그 당시에는 수도가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단 말이지.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 요충지 자리이기도 하지만 요 자리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공동묘지가 있었어. 전부 다 무덤가란 말이야. 그 피난민들이 아픔과 시련을 가지고 무덤 위에서 집을 짓고 먹고 자고 했던 동네가 바로 요 터라는 거지.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가자! 부산의 아픈 역사를 지닌 마을에서 이제는 과거의 가치를 지켜가며 마을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곳.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마을. 오늘은 비석 문화마을에서 함께합니다. 고즈넉하다 이 동네가. 기차가 있네. 기차가. 어? 두 MC가 암이동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이곳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의 쉼터이자 현재 비석 문화마을의 부흥을 이끄는 공간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올라오는 순간 부산 뭐 앞바다도 보이고 네네. 민주공원 보이고 와 멋지네 여기요. 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기차집 예술 체험장이라고 마을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처음에 뭐 초기 자금을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 공동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아주 멋진 곳이죠. 네.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마을의 작업장이기도 한 이곳. 이곳에서 주민들은 서로 소통하며 여러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지금 아미초 학생들한테 이제 추석 조금 지나고 이제 밀키트를 제작해서 떡볶이 직접 만들어서 또 가족들에게 나누는 음식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뭐 떡이라든지 이런 나눔 활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외로울 수도 있는 명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암이동에 사시는 어르신분들은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아요. 틈이 없지? 네, 맞습니다. 네. 외로울만 하면 또 와서 커피 마셔야 되고 심심할만 하면 와서 또 뭐 만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추석이 딱 지나면 저희들 축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지금 축제 연습도 많이 하고 있죠. 이 마을에도 이 공동체에도 우리 암이동 현수 네, 네. 암이동 장윤정 한 분 계시다고 하시던데 어디 계시죠? 저분들이 1, 2, 3, 4 단데 네. 저기 반짝이 옷을 입은 분들이 다들 반짝이 입고 오셨는데 네, 지금 반짝이 옷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두 분 오세요. 앞으로 오십시오. 어머니 두 분께서는 여기 이 동네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거의 50년 살았죠. 50년? 이 동네에 오랫동안 계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에 옛날에 우리 아저씨가 이제 암이동을 떠나자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나는 못 간다. 당신 혼자 가 있어. 당신 혼자 가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살다 보이기는 더 좋은 이 큰 도로가 나고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망도 좋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암이동은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암이동. 더욱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맞다. 우리는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앞으로 내가 다 5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이번에 오늘 그 어머니 두 분께서 뭐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또 준비한 노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노래 교실 많이 다녀보셨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네. 오늘 그러면 노래 강사님이 되셔가지고 네. 포인트를 딱딱 집어주라고. 친구랑 함께 부르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단 부르는 게 가장 좋고요. 같이 가자 친구를 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되죠?
정말 같이 가는 것처럼 해야죠. 어떻게?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면 같이 가는 걸 어디에 가냐면 옆에 사람 손을 딱 잡고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이게 더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신고가 들어옵니다. 같이 가라고요. 자, 그럼 또 두 번째 뭐 포인트 있습니까? 정말 이건 제가 지금까지도 무대에서 하는 팁입니다. 이 신발 안에 엄지발을 이용해서 박자를 세는 겁니다. 아! 이게 노래하실 때 보면 이렇게 하시면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봤어요. 저 사람 노래 못한다 이런 티가 나니까 이 신발 안에서 엄지발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꾹, 꾹, 꾹. 해보이죠? 엄지발가락. 아침에 눈을 뜨면 둘, 셋, 넷, 제일 먼저 생각나는 둘, 셋, 넷. 자네는 좋은 친구야.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안녕을 섞이지 않아. 우리가 우리도 살아. 올림픽에 금메달 따러 나갑니까? 참가하는 데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자. 어머니, 저 소문도 흘러났다. 빨리 웃습니까 뭐예요? 어땠습니까? 이 마스크가 있어서 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일단 했고요. 네. 조금 느리게 가면 어떻습니까? 맞지? 네. 정말 그 우리 두 어머니 계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아들들, 딸들이, 손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한 평생 살을 내신다고 막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 91살 먹은 노인인데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너무너무 힘들고 이래서 인사 예. 한번 드리고 노래 한번 즐겁게 불러주이소. 아이고, 저희 전문입니다. 예. 예. 여기 계십니까? 예, 곧 버리도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잠시 앉아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좀 앉아봐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면은 안 외로우세요? 형님 혼자 계시면 안 외로워요. 기가 어떻게? 외로워도 뭐 전혀 천디고 살지 뭐. 말씀은 잘하시네요. 잘하고 기가 좀 어두워서 그렇지. 정신력은 최고예요. 저한테는 살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가셔도 됩니다. 형님인데 하는 식이 돼가 네. 옛날에 이 아미동의 모습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형님 옛날에 아미동 이야기 좀 해주이소. 옛날에 아미동 아이고 내가 근 72년으로 살아도 와. 여기가 많이 변해졌지. 말버섯도 안 댕기고 질이 좁아갖고 니아가 하나 근거이 댕길 정도고 아... 지금은 남이동에 세월이 많이 좋아졌어. 아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이 좋아졌다 살기 좋다라는 또 말씀해 주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안 아프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어쨌든 안 아프고 건강해야 된대 이래갖고 좀 뭐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오신 김에 박수치고 웃은 만큼 보약이 없답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불러준다고.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좋지. 좋지. 참을
청취자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할매를 위해서 너무 착하게 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아 잘 있나? 문수방도 몸도 안 좋고 이러는데 네가 욕본다. 강주 사는 남동생 병원에서 어서서 퇴원해가지고 한번 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좀 더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재밌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들과 함께 손잡고 재밌는 거리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모 삼촌들 건강하세요.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 건강하십시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우리 동네 노래방. 나와 당신이 살아가는 이곳 우리 동네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